강릉 경포해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바다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개하는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 그리고 아름다운 주변 경관까지 어우러진 이곳 경포해변, 같이 가보실까요? 경포해수욕장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모래사장의 총 면적은 14만 4천 제곱미터, 길이는 1.8km, 폭은 80m입니다. 경포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커플 단위의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경포해수욕장 근처에는 초당 순두부가 유명한 초당동이 있습니다. 초당 순두부는 콩을 곱게 갈아서 끓인 순두부로 깨끗한 바닷물을 간수로 만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여기는 커피 박물관이 있는 카페 커피커퍼입니다. 강릉하면 또 커피가 유명하죠. 경포해수욕장 주변에는 이렇게 멋있고 유명한 카페들이 많습니다. 경포대는 고려시대에 세워진 누각으로 경포호와 경포해수욕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죽헌은 우리나라 보물 제165호로 지정된 조선시대의 목조 건물입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유서 깊은 집이죠. 이외에도 경포해수욕장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랄게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경포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넓은 호수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경포호 주변은 생태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주변의 습지는 다양한 조류, 양서류, 어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중요한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에서는 산책이나 관찰을 통해 다양한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ann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embrace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s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ac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